시편 123편은 우리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시가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땅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령한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라는 말은 초월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상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위에 있고 그리고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것을 두 도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디가 있고 세상의 시디가 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신령한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종들이 상전이 뭐라고 하는지 손을 바라보고 그 입을 바라보고 어떤 지시를 하든지 주인의 그 눈치를 보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늘부터 내리는 비로 인하여 또는 태양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멸시가 세상의 조소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위를 쳐다봤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너무 아름답고 기뻐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절망과 모든 그 삶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니클슨 선장이라는 사람이 히로인이라는 배를 타고 바바도스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장은 조지라는 서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지만 조지는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신교원 이야기거리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그만 배가 뒤충거리다 보니까 조지가 그 바닷속에 빠져버렸어요. 밤인데 그래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도 없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밤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다행히 멀리에 가지 않고 수영을 잘 하기 때문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선장이 잔해를 버리고 배가 가는 줄 알았겠군. 예,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절망했었습니다. 그때 잔해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하나님을 불렀지요 그랬어요. 아니 자네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서 그랬더니 아이, 그것은 평안히 탕상 공론할 때이고요 캄캄한 밤에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영혼의 구원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눈이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는 자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2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조소와 온갖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힘있게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로 그 시대
하나님 은혜라. 할리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